네, 반갑습니다. 2022년 2회 하고 있죠. 고졸국사 암기 꿀팁.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 4월에 그러니까 22년 1회 4월 시험을 준비하면서 현대를 정리할 때 뭐 이승만, 그다음 민주화, 그리고 통일 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했었죠. 요 주제를 만약에 이제 좀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꼭 좀 잘, 꼭 잘 좀 나오는 문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4시간인가요? 걸쳐서 정리했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현대도 역시 좀 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네 마디로 나눕니다. 미군이 다스리던 미군정기,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이렇게 네 마디로 나누겠습니다. 미군정이 끝나게 된 게 이제 총선거, 국회의원 뽑는 거죠. 제헌국회라고 하는데 헌법을 제작하는 국회예요.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을 만듭니다. 자, 그게 48년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뭐 암기고 싶 좀 미리 말씀드리면 5.1 공화국 감탄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네, 10일입니다. 다음 이승만이 하야하는 이승만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 네, 4.19 민주화 운동이고요. 민주화라고 하는 요게 또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박정희도 끝나게 되는 게 이제 부마 민주. 지금 이게 회복이 안 명예가 회복이 안 됐지만 네, 부마 민주 항쟁 요것과 관련돼 있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 5공화국 그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5공화국, 6공화국, 7공화국, 8공화국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통령 순서 잡는 것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암기고심을 좀 말씀드리면 두 장의 호박전 노입니다. 그 다음 두 장의 김 노. 대통령의 이름 성을 따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좀 키울게요. 이승만의 이 두 장이죠. 장 장면 할 때 장. 박 호박전 할 때 박이에요. 그다음에 전 노 되시나요? 그다음 두 장의 김이에요. 김이죠. 김 김 김. 두 장은 왜 넣었을까요? 라임을 살리기 위해서 넣은 거죠. 노 순서 잡으셨나요? 이제 두 장의 호박전 노, 두 장의 김 노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고요. 순서만 잡는다고 또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매달 며칠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승만에서 숫자를 찾으면 2가 있죠. 2 다음에 뭐죠? 네, 3이죠. 3 다음에 4죠. 4월 다음에, 4월 달에는, 4월 달, 네. 장면, 요분은 짜장면 같은 분이라, 네, 미안하지만, 이건 다 순전히, 네, 여러분들 그 공부를 위한 거지, 실제는 아닙니다. 짜장면 같은 분이라서, 달이 없습니다. 박정희, 4월 달 다음에 5월 달이죠. 5.16. 전두환, 네, 5.18. 그 다음에 5월 달 다음에 6월 달이죠. 그리고 노태우는 노라서 없습니다. 자장면이라서 없고 노라서 없고 김영삼 예 이분 이분도 날짜가 없는 게 여기 0이 있죠.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6월입니다. 6.15.
자, 3, 4, 5, 6 이렇게 갔죠. 3.15 부정선거, 4.19 민주혁명, 5.16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 6.10 민주항쟁, 6.15 남북정상회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지금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한 거죠? 20년 동안 한 거예요. 이승만이 1대, 2대, 3대 대통령을 했어요. 48년부터 60년까지니까 네, 12년 맞나요? 꽤 오래 했단 말이죠. 전두환이 네, 꽤 오래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랫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들을 보면 1, 2, 3위 이렇게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이란 말이에요. 이 오랫동안 했던 대통령들은 네, 날짜를 하나씩 더 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어디까지 갔죠? 6월까지 갔죠. 6월에 여기 또 있죠. 이승만 와서 6, 2호까지. 6월달은 3개가 있는 거예요. 5월달에 2개 있고. 그 다음 박정희도 네, 하나 더 줍니다. 7, 4 남북 네, 공동성명. 그 다음 전두환은 7, 4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전두환은 12를 많이 걸어요. 12를 두 번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두환의 날짜가 몇 개입니까? 두 개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그다음에 60 민주화, 다 민주화 관련된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4월 달에 정리할 때는 우리 민주라고 하는 이거 이승만의 4.19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전두환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60민주항쟁. 이게 다 민주화 관련된 거죠. 여기서 꼭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통일 관련된 거. 지금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성명. 이게 통일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 노태우의 남북기본합의서. 이게 통일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정상회담, 정상이 만난 거죠. 최초로. 요게 다 통일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짜 정리했고, 그 다음에 노태우,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요거 하나 플러스 시키고. 그러면,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굵직굵직한 게 다 해결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안 되시면 연습을 좀 더 해보세요. 자, 1절. 미군 정기입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 한 3년 되죠. 대한민국 독립 관련된 회의들이 있습니다. 국제 회의들이죠. 요거 암기고 시 열었습니다. 로얄 스포츠 모스크바 미소입니다. 로얄 스포츠 모스크바 미소. 자, 뭔가 볼게요.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로를 찾은 거죠. 그다음에 얄타 회담이 있어요. 야를 찾은 거죠. 그다음 포츠담 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가 나온 거죠. 그 다음 모스크바 그대로죠. 그 다음 미소. 이 순서대로 암기공식을 만든 겁니다. 자, 대한민국 독립과 관련해서 최초로 회담이 있었던 건 뭘까요? 로야리가 로로 네, 카이로죠. 그래서 최초로라고 하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얄타 회담, 여기서 뭐 신탁 통치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참 얄궂은 게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 정의하고 북쪽은 소련 군정이 합의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38선 긋는 것도 참 군인들이 그냥 지들끼리 그냥 이렇게 그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 도화지에다가 뭐 그냥 누가 낙서하는 것처럼. 자, 포츠담 회담 여기서 네. 뭐 포츠담 회담은 일본의 항복과 관련된 그런 얘기네요. 모스크바 3상회 요게 가장 문제로 나올 법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7년에도 나왔고 11년에도 나왔고 카이로 회담이 19년에 나왔고 04년에 나왔고
요 두 개의 회담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보면 숫자가 있죠, 역시도. 3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네, 합의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이게 다 대한민국 독립과 관련돼 있잖아요. 독립을 하는데 독립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지금 소련은 북한에, 미국은 남한을 그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공동으로 뭔가를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요. 얘네들이 뭘 하냐면 신탁 통치를 합니다. 그다음 네 임시 정부를 수립합니다. 얘네들이 할 일이 이건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그렇게 수월하게 자기들을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 정부 수립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에 네. 로얄 스포츠 모스크바 미소 요거죠. 모스크바 3상회의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세 가지,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하자, 임시정부를 세우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건데, 이 신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가 있고, 찬성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갈라집니다. 쑥 넘어갈게요. 46년 3월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거 결렬됩니다. 그 다음에 46년 6월 3일에, 이승만 진짜 뻘짓하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이래저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통일 정부가 아니라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정부를 세우자 이런 겁니다. 이런 애가 일대 대통령이 됐어요. 자, 임시정부 상하에서도 뻘짓하더니 지금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 자, 47년 5월 21일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국은 결렬됩니다. 합의를 못 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미국의 입장이겠죠. 한국의 문제를 지금 유엔에 이관합니다. 유엔 그러면 미국의 입김이 셀 거 아니에요. 소련보다.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결국은 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네, 추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게 제주 4.3 항쟁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나온 거죠. 4월달에 나왔는데요. 네, 남북협상. 김구와 뭐 김규식 이분이 북한으로 가서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우리 통일정부를 만듭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결국은 김일성의 어떤 그 노란한 어떤 그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남북 협상이 이번에 나왔는데 보세요. 20년 이외에 그다음에 10년 이외 선택지나 힌트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결국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참, 그걸 놓쳤네요. 현대에 보통 3문제, 4문제, 요즘엔 3문제 나오다가 지금 현대에 7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진짜, 이런 말을 되나요? 미친 것 같아요. 지금, 22년 이후에는, 8월에는, 몇 문제가 나올까? 많이 나와야 5문제? 좀 2문제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5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좀 준비해 봅시다. 자, 이번에 22년 1에 나왔던 걸 그대로 가져와봤죠. 48년에 김구와 김규식 등이 추진함. 김구 일행이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감. 평양 가서 김일성 만난 거죠. 남북의 지도자들이 통일정부 수립, 예.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하면 뭐합니까? 네, 결과는, 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자, 48년 5월 10일 날 결국은 네, 총선을, 예, 하게 됩니다. 아까 암기 공식 알려드렸죠? 5.1공화국입니다. 총선하고 나서 이제 1공화국이 생겨나는 거고요. 제헌국회가 구성됩니다. 헌법을 네, 제작하는 국회죠.
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 구정기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네, 현대 이승만을 잡아. 이승만 여기 지금 현대에 7문제 나왔는데 이승만이 3문제 나왔어요. 완전히 싸그리 막 예, 다 뒤졌고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 있죠. 네, 탈탈 털었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보통 민주화 관련해 가지고 네, 4.19가 주로 나오는 거였는데 네, 봅시다. 21년 2회 출제가 안 되더니 22년 1회에 세 문제가 확 나와버렸습니다.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친일파 청사 요거 한 문제, 인천 상륙작전 요거 두 문제, 그다음에 4.19 민주혁명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승만을 정리할 때 이렇게 6.25 전쟁을 기준으로 앞뒤 전기 후기로 나누면 좀 쉬워집니다. 전기에도 네 문제가 나왔었네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전기에는 조금 상식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민족 누구죠? 네, 친일파들이죠. 걔네들을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친일파 애들을 네, 자기 똘마니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요게 나온 거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뭐 하는 거냐? 네,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건데, 네,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거 전기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친일파, 일제강점기 지났으니까 친일파 해결해야 되겠고, 그다음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토지를 일본 애들이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땅 문서에 다 일본 애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을 네 조선 사람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를 개혁하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6.25 전쟁 문제를 보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대통령 순서 막 잡고 그러면서 날짜 나왔었죠. 이승만 다음에 2가 있으니까 3월에 그다음에 4월에 외우실 때 3.15 부정선거 이렇게 부정선거까지 같이 외우셔야겠죠. 자, 이번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겠죠. 거기서 설치가 된 것은 1948년 이승만 정부 시기에 설치됐고요. 설치 근거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해서 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왜 세워졌죠? 네, 친일파 처단하기 위한 거죠. 농지개혁법, 이게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별표를 좀 쳐온 거고요. 네, 농지개혁을 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애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문서를 네, 조선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유상 분배입니다. 돈 받고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상 매수. 다음, 이승만의 그 숫자가 2잖아요. 이승만. 여기 2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5가 있었죠. 여기 3에 조금 포인트를 더 두셔가지고 이걸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보면 뭐가 되죠? 300이죠. 네, 요 300 산업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00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100 흰색인데요. 설탕 흰색이죠, 밀가루 흰색이죠, 그다음 면. 지금 여러분 속옷으로 입는 거 뭐 흰색이라고 지금은 그냥 네 오색 찬란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다 흰색 면이었습니다. 자, 300 산업까지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겠죠? 자, 6.25 전쟁을 통해서 네, 이승만이 확 바뀌는데요. 자, 6.25 전쟁 이번에 나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자, 6.25 전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낙동강까지 후퇴하죠. 남한이 압록강까지 올라갑니다. 중국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38선 밑에까지
쫓겨났다가 아, 네. 밀려났다가 네 38선을 겨우 회복하는 게 네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낙동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8선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중국 개입입니다. 요거 보면 6.25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22년 1회에 나왔기 때문에 보세요. 20년 1회, 18년 2회, 14년 2회.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번쯤 나오는 그런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2년 정도 기다려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6.25 전쟁 치르고 나서 와 봐봐 공산당 애들 걔들 완전히 빨갱이 뭐 걔네들 너무 무섭잖아 반공이 이제 이승만의 무기가 돼가지고 네 독재를 하게 됩니다. 네 독재를 하죠. 그러면서 네, 3.15 부정선거까지 해요.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나죠. 이게 이승만의 전부입니다. 아, 혐에 나오는 게 전부, 혐에 나오는 걸 정리하면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승만이 뭐 임시정부 시절에도 활동하고 뭐 네 이런저런 활동들이 있죠. 자, 이제 이공화국인데요. 장면 정부가 짜장면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짜장면 같은 존재라서 날짜가 없지만 네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네, 내각 책임제입니다. 이 내각이라고 하는 말이 정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행정부 아시죠?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지금 우리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 정치 형태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 있죠. 거기 여왕이 있고 그다음에 총리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선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만 뽑으면 그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네, 대통령이 아닌 총리를 뽑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어떤 정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0하고 갈까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네. 통일과 관련된 일이 있죠.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합니다. 7.2.7.4. 72년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좀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양극이에요. 다른 색으로 할까요? 박 터지게 싸운다는 거죠. 그 다음 조금 냉전이 완화됩니다. 그 다음 완전히 따뜻해지는 게 탈냉전이죠. 결국은 이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에서 네 이렇게 풀리고 결국 네 훈훈해지는 거죠. 50년대 아주 불꽃 튀다가 70년대부터 조금씩 내려가고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90년대에 가면 노태우가 정권 잡았을 때죠. 그때 가면 아주 훈훈해서 노태우가 이런저런 것들을 한다 뭐 이런 흐름을 좀 미리 가지고 가시겠습니다. 자, 박정희도 기준이 되는 걸 좀 잡아볼게요. 기준은 네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남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다 통일과 관련된 얘기였었어요. 자, 지금 7.4 남북 공동 성명 이때를 기준으로 이후에 더 잔악한 그런 독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하고 좀 빼박일 수 있겠죠? 자, 7.4 남북 공동 성명 이전에는 자,
60년부터 72년까지인데요. 한 12년 동안 박정희가 정변,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시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 베트남 파괴화합니다. 가서 돈 벌어왔죠. 한일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한 건 아니죠. 한일협정을 합니다. 차관을 도입합니다. 돈 빌려와서 뭐 경제를 살리고자 라고 했죠. 그리고 70년대 새마을운동하고요. 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에는 그냥 그래도 그 상식적인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는 뭐 합니까?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에 뭐가 있냐면 국회 해산권이 있어요. 탄핵 금지 긴급 조치 명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국회가 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예, 상식적인 얘기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박근혜가 탄핵된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금지. 네. 오히려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막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번에 22년 문제는 다행히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요 내용이 힌트로 제시됐었습니다. 그리고 예, YH 무역사건 이것도 힌트로 제시되어 있었죠. 이게 누구 거냐라고 했던 문제 같은데요. 자, 이 후기에는 그 지금 유신헌법 이게 아주 엄청 악명 높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심 있는 사람들이 구국선언도 하고요. 그 다음 부마 민주항쟁도 일어납니다. 민주죠, 민주. 근데 시험에는 선택지에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팔 12.6 사태 김재규에 의해서 네 사살됩니다. 오른팔이었었어요. 오른팔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으면 쏴 죽였겠어요. 자, 문제는 보통 종합 문제로 나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그것부터 볼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거 6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96년까지 했네요. 96년이면 박정희가 죽고 나서도 계속 했던 거죠. 그다음 네, 새마을 운동. 요거 단골 손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일 협정 체결했고요. 유신헌법 제정했고요. 전태일 사건 요거 이번에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YH 무역사건 선택지에 좀 나오다가 이번에 예, 힌트로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자, 전기에 전기 2분의 1 저건 뭔지 모르겠네요. 자, 베트남 파병한 거 이것도 네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말씀드렸고요. 한일협정 말씀드렸고 외국 차관도 말씀드렸고 새마을운동 했고요. 전태일 사건 했습니다. 자, 이게 74 남북공동성명 이게 기준이었죠. 근데 세계 정세가 네 이제 아까 70년대 어떻게 됩니까? 여기 70년대 냉전 완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소련이 야 니네 좀 이제 그만 총뿌리 겨누고 이제 총싸움 좀 그만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네 미국하고 소련이 막 눈총 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쇼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통일한다고 하자. 네 그겁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자평민이라고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는 완전 독재라 그랬죠. 그래서 뭐 예, 3.1 구국선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YH 무역 사건 요게 이제 22년 1회 이번 나온 거고요. 부마 민주 항쟁 요거 79년에 있습니다. 12.6 사태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자,
박정희 끝냈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끝냈나요? 자, 인생이 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허무하죠. 뭐. 자, 오공화국 이후. 자, 전두환 정부. 네. 아, 기억나세요? 대통령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두 장의 박정희 전, 아, 박정희 전이 아니죠. 호박전, 전. 여기 전까지 온 겁니다, 지금. 네. 전두환 정부, 전 온 거예요, 전. 전두환 정부 생각나세요? 12를 두 번 걸을 때. 12.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도 두 번 일어납니다. 강주민주화 운동, 네. 1980년 5월에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합니다. 신군부라고 하는 건 이거죠. 박정희도 군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도 군인이죠. 그래서 박정희랑 구분하기 위해서 신군부 혹은 구군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합니다. 21년 1회 시험에 나왔었네요. 19년, 17년. 자, 요런 이런저런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2.12, 두 번 걸었다 그랬죠? 네, 요 22년 1회, 요 60 민주항쟁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네, 60, 요렇게, 날짜까지 해가지고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박종철 고문치사로 죽습니다. 학생이에요, 대학생. 그러자, 직선제 개헌 요구 시위를 합니다. 직선제, 요게 여러분들 좀, 직접 선거에서 뽑는 거예요. 반대말이 간선제, 간접 선거에서 뽑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아주 생소할 텐데 대통령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전두환 이때, 박정희 이때 뭐였냐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표가 나가서 선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3일 날 호언 접시를 합니다. 지금 개헌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전두환이 버티는 거죠. 그러자 네,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60 민주항쟁. 결국 6월 29일 날 항복합니다. 날짜가 좀 헷갈리고 그러는데 좀 더 많이 보시고 조금 요거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6.29, 6월 29일 이걸 예전에는 뭐 속이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속이는 거 아니야? 뭐 또 속이고 뭐 이거 예. 그래서 6.29를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전두환이 재수가 좋았나 봅니다. 3저 호황을 맞습니다. 3저라고 하는 건 기름값이 낮다는 거고요. 금리가 낮다는 거고요. 달러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 수출하기도 좋고, 네, 유리한 거 아시죠? 그래서 호황을, 네, 경제 호황을 맞습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까지 하죠. 요게 전두환입니다. 노태우 가보겠습니다. 네, 뭐 했죠? 두 장의, 호박전, 노까지 왔습니다. 노태우에서, 네,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죠. 통일과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80년대, 90년대 어떻습니까, 분위기? 예, 엄청 훈훈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남북이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대화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네, 만들어진 문서가 기본 합의서입니다. 이렇게 남북, 이런 말이 들어가면 통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니다.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자, 그다음 북방 외교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여기에 뭐 소련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소련 이쪽, 중국, 소련이나 중국, 얘네 북쪽 방향의 걔네들하고 외교를 맺습니다. 누구랑 친한 애들이에요? 북한이랑 친한 애들이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훈훈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에 가입합니다. 예, 이것도 얼마나 훈훈해요.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개최합니다. 자, 김영삼. 이분, 이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03이죠. 이번에 4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분도 좀 8월달에 나오기는 좀 어려우신 분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거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1997년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이다. 이게 경제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IMF 관련해서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점수는 뭡니까? F입니다. F학점. 자, 그다음에 김영삼에서 숫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OECD도 지금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OECD 숫자가 두 개나 있죠, 여기도. 아, 숫자랑 김영삼 대통령이 친하네 이런 느낌으로 네, OECD도 외워갈 수 있겠습니다. ABCD, OECD 뭐 이런 거. 네, 그다음 지방자치제를 실시합니다. 무엇보다 요 금융실명제 요게 좀 핫하긴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한 2, 3년 쉬셔야 됩니다. 출제되기 어렵고요. 김대중 대통령 이분이 가장 핫한 네, 첫 번째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도 네,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셨죠. 이분 날짜 뭐가 있습니까? 6.15 되시나요? 네. 21년 2회, 20년, 20년, 19년, 18년, 18년. 엄청 나오셨습니다. 자, 2000년 6.25. 6.15. 6.15 최초의 남북 정상입니다. 요거 하나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햇빛 정책을 하십니다. 이산가족 방문합니다. 자, 경의선.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선을 보건공사 착공합니다. 경제협력. 개성공단에 건설합니다. 2001년에 국제통화기금 지원금을 상환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할 때 IMF였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갚아버립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보죠.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만 남북정상이 만난 게 아니라 네, 노무현 대통령도 남북정상이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정상이 만났죠. 언제입니까? 10월 4일입니다. 10월 04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천사입니다. 자, 한미 FTA도 체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세계적인 정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핫하다가 조금 식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예, 따뜻해지는 거죠. 이런 느낌. 지금 이런 느낌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이거 석유파동이 있어서 되게 세계 경제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자, 미군 정기에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 네, 남북협상 여기 나온 거죠. 그 다음 이승만에서 세 문제 나와버렸죠. 네, 여기 친일파 청산하는 거. 그다음 인천 상륙작전. 그다음 발치 개헌하고 뭐 4.4.5입하고 뭐. 근데 지금 4.19 혁명, 3.15 부정선거 요거 나온 거죠. 그다음 박정희에서 뭐가 나왔었죠?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거 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 다음 전태일 분신, 그 다음 YH 무역사건 요거 네, 박정희와 관련해서 나온 문제죠. 그 다음 전두환과 관련해서 예, 60 민주항쟁이 나왔죠.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IMF 요 외환위기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이 뭐 고졸 국사 암기 꿀팁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나요?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요 개구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꼭 합격해서 기쁨의 얼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조금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고절국사 암기 꿀팁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